방향을 이렇게 하면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제자리를 튀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튕겨져 나가버리죠. 이치가. 아. 네, 바로 튕겨져 나가버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피라미드 구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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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라서 이거 같은 데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이제. 어, 잡아주네. 예, 잡아주는 게. 예. 우와. 오. 일일이 피라멜 같이 이렇게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참 좋네요. 공 컨택하는 포인트가 미니멀하니까 방향성을 이 아까 좀 말한 이 딤플 사이사이가 공이 이제 딤플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고 이렇게 튀길 수 있는데 여기는 접촉 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요거 좀 목지가 있었는데 여기 목지 없나? 목지가 있었는데 요걸 요게 딤플을 어, 한 세 개 정도를 자꾸 밀어주거든요. 요걸, 요걸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제자리 쓰잖아요. 요걸 이렇게 이제 딱 쓰는데. 요런 데 하면은 이렇게 퉁기대 나가버리잖아요. 아, 예. 딤플이. 팀플 영향을 받아서 퉁기대 나가는 거죠. 아, 딤플 영향을 받아서. 예, 예. 요거는 이제 팀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올바르게 튕겨 나가는 방향부터 처음부터 잡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스트로크 하는 방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공이 이런 이게 세계적인 특허가 있어요. 피라미드 밀링 구조가 지금 뭐 특허가 안 났어요. 이게 일본에서도 이거하고 유사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못 냈어요. 특허를 몇 번 신청했다가